앞에 넣은 건 앞전 영상에 무청김치 담고 남은 잎이에요. 요거를 우거지로 하는데 요걸 삶았어요. 오늘은 요 우거지를 가지고 자글자글자글 된장과 함께 멸치 넣고 지져볼게요. 우거지에 마늘 3분의 2 정도 넣으시고요. 재래식 된장 숟가락으로 크게 하나, 고춧가루 하나 이렇게 넣어서 조물조물 해주세요. 된장이 여기 이제 재래식 된장이다 보니까 뭉친 것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벼주면 걔가 이제 풀어지면서 우선 우거지에 간이 좀 배요. 음식은 손맛이라 그러잖아요. 그냥 우거지 넣고 그냥 지지는 거고 또 이렇게 양념을 먼저 넣어서 조물조물 해서 지지는 거고 또 맛이 달라요. 양념한 무청은 냄비에 담고 요 멸치 위에, 요 멸치는 그냥 통으로 넣어서 끓이세요. 그래야지 맛있어요. 그리고 요즘 무청김치 제 영상 보시고 맛있게 담았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이 무청은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짜박짜박 지져서 밥에 얹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냄비에 넣고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죠.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요건 쌀뜨물이에요. 쌀뜨물 부으세요. 국물이 이씨 끓이시려면 넉넉하게 넣으시고요. 좀 자박자박하게 끓이고 싶다 그러면 물은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그러세요. 보글보글 끓일게요. 무청 우거지가 보글보글 막 끓죠. 여기에 매운 고추, 청양고추예요. 청양고추 3개 정도 저는 쓸어 넣었어요. 왜냐면 좀 얼큰해야 맛있거든요. 그리고 대파 한 뿌리. 보글보글 어느 정도 끓여지면 간을 보세요. 마지막에 간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 중간에 간을 봐서 푹 끓이게 되면 이게 국물이 졸아들면서 간이 또 세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어느 정도 다 끓여졌다 싶을 때 간을 보셔가지고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집집마다 이 된장의 맛이 염도가 틀리잖아요. 내 입에 맞게 간을 하시는데 소금을 넣기보단 된장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. 고추 넣고 파 넣고 뚜껑 덮고 푹 끓였어요. 된장 넣고 멸치 들어간 상태에서는 푹 끓여줘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. 보시면 국물이 좀 많았던 게 자박해졌죠? 이때가 이제 다 끓여진 거예요. 그러면 국물도 간도 내 입에 딱 맞고 멸치와 우거지에서 나온 그 깊은 맛이 아주 맛있어요. 무청 우거지찌개는 뚜껑 덮고 중간불보다 조금 높게 한 상태에서 푹 끓여주셔야 깊은 맛이 나고요. 우거지찌개를 따뜻한 밥에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제 영상 보시고 무청 버리지 마시고 푹 삶아서 이렇게 된장 넣고 드셔보세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눌러주시고 자주자주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